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세 아트꽃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 10회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한지 작품입니다. 너와 함께 원. 그다음에 너와 함께 투.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던 자작나무. 그 위에는 핸드폰으로 그려서 출력을 해서 양주병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은 제 그림입니다. 소품입니다. 인쇄를 해서 기성 액자에 소품으로 만든 작품입니다. 깔끔하고 아주 귀여워요. 이런 장점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지요. 저희 집 가을, 늦가을 모습인데요. 펜 드로잉으로 그린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했습니다. 한지에 아크릴 물감으로 선인장을 그려봤어요. 만세 선인장. 이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아들을 위해 작업하고 있는 햇살입니다. 제목은 정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햇살이 곧 들어가야 돼요.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, 자스민 봄처럼이란 제목의 화병에 꽃이 가득한 행복한 그림입니다. 아크릴 액자에 들어가 있어요, 이렇게.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띠에르 한지에 입체감과 또 다양한 재료로 믹스해서 재미있게 표현해 봤습니다. 요 식물 괜찮죠? 그림과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2022년 12월 서울 아트쇼 코엑스에서 발표한 작품인데요. 한지 작품이고요. 가까이 보여드리면 수많은 한지와 그 다음에 우산 모양의 데코를 해서 오브제로 해서 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팝아트의 추상화, 남편, 저. 그냥 제가 마음에 들게끔 그렸습니다. 제 마음이니까요. 반대편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. 우리 민세가 이렇게 저를 항상 에스코트 해주고 있습니다. 이 그림과 저쪽 자작나무 그림은 이렇게 자작나무 나무 측면에 보면 캔버스가 아니고 자작나무 판 위에다가 그린 거예요. 자작나무 판 위에 자작나무를 그렸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제 10회 김민 개인전. 아, 제 10회 아니고요. 제 9회 김민 개인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큰 전시장에서 제 그림과 함께 또 만날 날 기다리면서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